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매출 증대 기대감 나오는 종목들,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부터 이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물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SK 배터리인 SK 오늘부터 출범을 하게 됩니다. SK온은 2030년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로 출범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 쪽에서의 수주 확보를 중점적으로 확보한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기도 한데요. 생산 능력을 10년 내에 500기가와트로 달성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미국 포드와의 합작과 관련된 뉴스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또 변화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GS건설입니다. 한달 전에 굿모닝 7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제 새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 수주액이 2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깜짝 1위를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빅5의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역삼동의 재건축을 따내면서 역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역삼동의 재건축의 규모가 무려 923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조 클럽의 수주액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역급 사업장도 줄줄이 대기되어 있다라는 것도 역시나 긍정적인 모멘텀인데요. 연말까지 GS건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평택의 마스터 플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와 맞물리면서 평택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평택의 공장은 축구장 25개 크기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라인으로 건설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나 장기적으로는 3개 공장을 더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운드리 1위를 쟁취하기 위한 발판도 현재 평택 캠퍼스에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악재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데요. 두산은 수소전지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출범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50년 이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은 현재 약 3천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산이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은 현재 110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는 고체 연료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두산 중공업이 3D 프린팅과 관련된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산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관련된 뉴스 그리고 주가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